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만기님. 자, 일단은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고요. 머리는 그때랑 똑같이 투블럭이에요. 근데 그 투블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덜렁덜렁 걸어가지고. 혹시 괜찮으세요? 오케이. 아무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머리가 짧고 지금 덮는 머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머리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머리가 모량이 많아서 이렇게 진해서 위에가 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머리가 얘랑 이어줄 건데 문제가 얘를 이어게 되면은요 머리가 지금보다 조금 짧아져요. 괜찮아요? 네네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 믿습니다. 자, 좀 변신을 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를 제가 볼 때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다운펌 약으로. 일단 머리가 지금 굉장히 가늘고 두피가 많이 보여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이 가리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가리면 가릴수록 더 안 좋아서 이게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넘기면은 바로 보여서 그냥 이 머리가 자기에 안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나마도 덜 비어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눌러드릴 거예요. 이제 앞머리를 가운데로 살짝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나마 좀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저 진짜 지금 무서운 거 알아요? 표정이 진짜 너무 이게 진지하시니까 이게 가슴속 압박이. 오케이, 자 이제 머리 누르고 나서 컷 한번 다시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많이 뜨면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디자인이 안 나와요. 와, 뜨는 거 엄청 힘이 강하구나. 하구나. 아, 진짜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머리가 뜨면은 좀 더 비어 보이거든요. 뜨는 걸 좀 잡아주고 뿌리를 틀어서 앞쪽으로 모아준 쪽으로 해주고. 오,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 모양이 좀 안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러고 5분만 있을게요. 그니까 이제 이걸 처음 해와가지고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처음 해보면 불안하거든 지금. 그렇죠. 표정 자체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이 표정이 예전에 하루 동안 밥 굶었을 때 표정이거든요 지금. 이걸 왜 하냐면요 지금 여기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M자 라인까지 여기가 제일 많이 떴어요. 머리가 그냥 아예 이렇게 뻗더라고요. 이렇게 얇은데. 그래서 여기를 좀 숨만 죽여놔도 머리 크기가 많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머리 뿌리가 지금 아예 일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앞머리가 이렇게 뽕처럼 살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숨을 죽여서 앞쪽으로 좀 몰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눌러봤어요. 일단 머리가 좀 숨이 많이 죽었어요. 네. 여기서 일단은 커트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전머리 살리면 저게 예수지 BJ냐고. 일단 지금 어때요 혹시 지금 디자인? 네? 아, 좋습니다. 너 괜찮은 표정이에요?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은 거잖아. 이런 경우에 이제 머리가 많이 가는 경우 이제 어려운 게 어느 부분은 모량이 많고 진하니까 하얀 게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보이면은 한쪽이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도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머리가 많아 여기는 훨씬. 그래서 얘가 너무 거뭇거뭇해 보여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걸 안 풀어주면은 나 완전 머리 가늘다라고 광고하는 셈이라서. 이게 여러분들 네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다 했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뭐야? 오, 이거 기분 좋을 때만 하는 행동인데? 아, 진짜요? 네. 기분 좋을 때만 두 손을 이거 하거든요. 이거 손 닦으면 안 되겠다. 저도 웬만해서 이거 한 2년 전에 받아봤던 건데. 아, 진짜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손 없어.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야. 야. 아,